짧게 썼다고 해서 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스크린에 담겼다고 해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장 영화만에서 소위 말하는 미장센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처럼 이미지와 어떤 사운드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의 그 매체만이 가진 걸로 표현하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화를 영화로 치는 대한민국의 영화감독 이명세입니다. 오늘 갑자기 그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찾아왔어요. 누구나가 물을 수 있는 개똥철학 같은 질문인데 그 질문의 끝에 갑자기 계시처럼 영화감독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아, 난 영화감독이 되겠다. 마치 계시를 받듯이 영화감독이 되기를 결심했죠. 저는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하얀 눈이 검은 진흙으로 바뀌고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 진흙탕 속에서 그 형사와 범인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마치 동물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 속에서 저의 뭐 영상 미학이라면 일단 이미지를 정하고 거기에 또한 수반되는 사운드, 빗소리들 그 옆으로 떨어지는 뭐 드럼통에 떨어지는 빗소리, 옷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미지가 되는 거죠. 제가 공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이 기법이라든지 뭐 슬랍스틱적인 장면들인데 제 피 속에 어떤 영화를 생각하면서 가장 영화의 가장 원초적인 그 언어들은 무속영화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사 없이도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대사가 없지만 각인시키기 위한 것들은 어떤 효과일까? 그것이 어떤 스틸로 또한 패스트 모션으로 어떤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정사정 돋보다라는 영화는 뭐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형사가 범인을 쫓는 얘기인데 사실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장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한 길을 걸어가는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장르적인 외피를 입힌 것이 어떤 형사물로서 탄생하게 된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동생 집을 방문했다가 나갈 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박중훈 형사의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그 장면이 제가 제일 공들여서 찍은 장면이기도 하죠. 어떤 자기 일을 위해서 이 따뜻한 풍경 속에서 어둠 속으로 찬 바람이 이는 속으로 사라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제가 걸어가야 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것을 그 인정사명 복고다에 담은 거죠. 제가 좀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2000년 초반에 제가 꿈속에서 히치콕 감독이 책을 줬어요. M이라는 책을 줘갖고 뭐지? 근데 펼치는 순간 깼어요. 그래서 M자에 대한 어떤 그 질문, 화두처럼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제가 푼 M은 맥거핀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효과적인 장치를 맥거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의 관심을 이끌어서 영화를 보게끔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영화, 그러한 영화를 찍어보자는 의미에서 탄생한 것이 M이에요. 무비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영화가 그 M이죠. 그 혹시 못 사랑은 끊임없이 이게 사랑과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사랑하는 것인가
여성에 대한 어떤 질문, 연애폭력, 그 형태를 가장 영화적인 방법으로 찍으려고 했던 거죠.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그 VR 프로젝트인데 자기가 찍고 싶었는데 못 찍은 영화를 VR 공간으로 보여주는 미싱 픽처스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다죠. 고글을 쓰는 순간 이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꿈과 같더라고요. 와, 이런 꿈과 같은 거는 내가 얼마든지 찍을 수 있겠다. 첫 데뷔작으로 준비했었던 영화인데 원래 제목이 가족이었었어요. 마르쿠제가 아버지는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우리들의 아버지는 죽은 것인가? 사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집에서 뭐 별 볼 없는 한쪽 구석에 밀려난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보여주는 데 집중해서 찍은 조금의 판타지가 담긴 그 VR이죠.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질문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란 무엇인가와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아, 영화란 사랑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좀 포괄적인 어떤 진리로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끊임없이 추적해 나가야 될 것이 사랑이고 제가 선택한 영상 매체로서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본래 영화 매체에 맞는 이미지와 사운드로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제 목표죠.